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제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거룩케 하소서. 주님, 제 영과 혼과 몸과 온 존재, 신진대사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여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거룩한 로고스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주여 그 영의 기름바람을 통하여 제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레마의 말씀이 제 영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영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표준에 이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과 접촉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서로 안으로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 안에 계시는 문제라거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라고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과 체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흐름입니다. 참으로 표준에 이르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적인 흐름이 있는 상태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접촉하시며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의 비결을 진정으로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따른 것입니다. 그 절들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간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의미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궁핍할 때 나에게 양식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점차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표준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들에 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 자신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지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께서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결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측이 동시에 동일한 기도를 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간절히 기도하니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 곧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측 모두에게서 나온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는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의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서 그분 자신께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머리가 언젠가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에 따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주여 주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주여 기도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이며 사람과 하나님의 상호 접촉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과 접촉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도,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주여 그 영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